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계속되다가 낮부터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가 영하 1도를 비롯해 포항 영하 0.8, 안동 영하 5.1, 구미 영하 1.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대구는 어제보다 3도쯤 오른 7도를 비롯해 1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져 시설물 관리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기상들은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구 0도, 경북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마을 특성에 맞는 건강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특성에 맞는 건강 마을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건강 수준과 건강 취약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지역별 건강 지도를 만듭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의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화 사망률 조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건강지도를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우리 마을 건강지도는 건강지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며 이 건강지표 개선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지도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80억 원을 투입해 건강 취약 지역 20개 마을을 선정해 4개 분야의 건강 마을을 조성하는 등 마을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을 금년형, 자조형, 협동형, 창조형의 4개 분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오는 2016년 이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조적인 노력들을 이렇게 조장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행정이 조금 뒷받침해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주에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갖춘 철도 물류센터가 들어섭니다. 물류 수송량이 늘어나고 운송 품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중앙선과 경북선, 영동선이 통과하는 철도 요충지 영주 문수역입니다. 컨테이너를 화물 열차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레일과 부산 민간업체의 투자로 준공된 문수역 철도 물류센터는 3,530제곱미터 면적에 연간 5만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연 제품을 생산하는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 공장이 벌써 철도로 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과거 시멘트용 양회 수송 일색에서 벗어나 수송 품목과 물동량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량의 수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물류의 큰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화물 수송은 도로에 밀려 감소하면서 주축 노선인 중앙선과 영동선의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물류 감소로 위축되던 영주시는 이번 철도 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철도 도시의 옛 영화를 되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안정적인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과 에너지가 화두가 되면서 철도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고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칭 새정치를 준비하는 대구 경북 준비 모임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추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정치 세력화 선언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어제 저녁 대구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준비 모임은
김명환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어머니를 살해한 뒤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검사가 항소 이후에서 제시한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된 것이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에 실종됐다가 4년 만인 2011년 3월 김 씨가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비닐봉지에 담긴 두개골에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제46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철학과 4학년 김민지 씨가 단독 출마해서 투표자 74%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41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동구연합파 두목 43살 김모 씨 등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3대 폭력 조직 가운데 하나인 동구연합파 두목 김 씨는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협박해 게임장 지분과 환전권을 빼앗은 뒤 조직원들을 시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촌동파 조직원인 31살 오모 씨와 경산지역 폭력조직 서상파 조직원 최모 씨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모 여고 교사 3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